인터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가 왔나 하고 들어봤는데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서 저희 좀 땄습니다. 이제 먼저 들어보시죠.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개입한 게 어떤 거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한 국가가 잘못 개입한 게 어떤 거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뭐 구체적인 저 사안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여당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답변을 하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답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경우도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국가의 먹방을 누가 규제한다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저기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해주셔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규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라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건 있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국회의원이지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가지고 그걸 국가주의라고 규정한다는 건 너무 견강부회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회자가 그렇게 싸우십니까? 아니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덮어씌우기를 하니까. 아니 사회자 저는 그 후보가 나와가지고 사회자하고 이렇게 싸우는 분 아니 사실 갖고 얘기하면 제가 수용을 하는데 네. 먹방 가지고 누가 국가가 규제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네. 그래도 이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자를 혼을 내시면 어떡하냐. 그렇게 깐깐하게 구니까 자꾸 야당이 싫어하는 아, 깐깐해야 거니까. 돼요. 공직자는 깐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울 선생이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아, 예찬 잘 아는데 종합 판단이 아주 뛰어나. 하지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입니까? 요새는 뭐 바빠서 술 먹을 틈이 없어요.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더 바빠지셔가지고. 바쁘니까. 예. 거꾸로. 당대표 되시면 매일매일 술 마시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공직을 맡으면 이제 자제를 해야죠.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도울 선생의 지적이었고. 자, 요거 이제 좀 진지한 얘기로 넘어가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종전선언을 설사한다고 해도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은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발언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화나셨죠 또. 아니 종전선언만큼 우리 분단체제에서 중요한 그 선언이 어디가 있겠어요? 종전